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토착 빨갱이 세력과 거기에 부역하는 썩어빠진 보수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을 무너뜨려는,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개헌안은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연방제로 말려내는 업무입니다. 자유공화당은 이 국회에 발의된 사회주의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개헌안 저지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언합니다. 자유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사회주의 개헌 세력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한다.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사회주의 개헌안 추진 세력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첫째, 자유공화당은 자유우파 국민들과 모든 태극기 애국 세력이 단일 대오로 체제 말살 개헌 세력에 대해 하나가 되어 단일 대오 투쟁할 것입니다. 반드시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주의 개헌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합니다. 탄핵에 찬성했으며 체제 전복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이들은 자유보수파 세력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또다시 국회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셋째, 사회주의 개헌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공천자들의 공천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유공화당은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우파 국민들과 함께 낙선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 친중 대응 때문에 중국 폐렴, 코로나 폐렴이 공포와 분노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두 장 받겠다고 4시간 넘게 약국 앞에 줄을 서도 마스크 한 장 못 사고 분통 터지는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도 될 나락골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처한 상황은 이렇게 참혹한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킬 공작,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한 개헌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김무성을 위시한 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하겠다는 사리사욕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각제를 가지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촛불 쿠데타 세력들이 권력을 찬탈한 내각제 업무가 이번에 체제 개헌 업무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바란 개헌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습니다. 헌법 국민발안 제도라는 안은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4.15 총선 때 국민투표로 이 개헌안을 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100만 명, 소위 말하는 촛불 세력, 촛불 쿠데타 세력 100만 명만 모이면은 헌법을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것이 이 개헌안입니다. 헌법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거짓 선전을 하면서 개변을 늘어놓는 자들,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내각제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 그들이 바로 이 개헌안의 주체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불법 사기 탄핵에 찬성했던 대부분의 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냈던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로 1080일째 인신감금시키고 있는 자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고 이제 자신들의 권력 영구화를 위해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는 제2의 대한민국 탄핵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낼 유일한 최후의 세력으로서 이 사회주의 체제 전복 공작을 막아낼 것입니다. 촛불 대거리 100만 명이 모이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쥐고 흔들 수 있게 하는 이 사회주의 개헌안, 인민민주주의 개헌안, 민중민주주의 개헌안, 이 개헌안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비열하고 교활하게 국민의 이름을 팔며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려 하는 자들이 발의한 이 체제 말살 개헌안을 기필코 저지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중국 폐렴으로 인해 정신 못 차리게 고통받고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 탄핵 세력들이 기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 시도를 철저하게 막아내야 합니다.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자유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좌파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자유공화당은 자유민주 국민들을 함께 국민들과 함께 이 개헌안을 저지하겠습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자유공화당과 함께 투쟁하자. 태극기의 깃발 아래 자유공화당과 함께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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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개헌안을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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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4일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김문수,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허평한, 서석구 및 자유공화당 당원 및 본부 회원 일동 드립니다.